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동근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 주셨는데, 이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는데, 그게 영구임대 아파트와 5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만 해당해요. 국민임대 아파트는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공공임대주택법상 국민임대주택도 지원 대상이, 근데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안 합니까? 저희가 이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수선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부분, 또. 그 리모델링에서도 국민임대주택은 빠져 있거든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빠져 있어요. 저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노후 아파트가 이제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생깁니다. 해마다 7만 호, 9만 8천 호, 13만 6천 호 계속 내년부터 늘어나요. 이거 시설 보수 개선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건 아직 30년 되려면 멀었으니까 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국토부와 LH에게 각각 관련 예산을 보고 받았는데, 국토부의 자료와 LH의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도 이런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시간이 없는데 빨리 얘기할게요. UN 헤비타트 기준에 따르면 연 평균 소득의 4배 정도 되는 액수의 아파트가 부담 가능한 아파트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3기 신도시 하면서 사전 분양한 아파트가 이 PIR 기준으로,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5배, 심지어는 10배 가까이 되는 아파트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 집을 장만합니까? 문제는 이렇게 비싼 가격에, 부담 가능하지 않은 높은 가격에 공공 아파트를 분양해도 분양받더라면 나중에 로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분 정립형 아파트라든지 판매 조건부 아파트, 토지 임대부 아파트, 이른바 공공 자가주택 분양을 확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분부터 공공 자가 아파트를 저기 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찔끔찔끔 해야 소용없어요. 예. 규모 있게 통 크게 벌렸으면 좋겠습니다.